레고슬립 네 운전점에 왔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앞에는 인포메이션이고요. 이렇게 한 번에 레고슬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바로 처음엔 비코 제품이 있고요. 싱글 사이즈하고 네, 퀸 사이즈가 있습니다. 보시면 신소재와 그 다음에 요추를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SIS 킷을 적용한 스프링. 네, 이거는 스프링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네요. 네,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로핏입니다. 네, 똑같은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. 이렇게 베드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한번 눌러볼까요?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네, 베드가 움직이게 됩니다. 모션 베드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고요. 헤드와 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헤드 부분을 누르고 각도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 각도를 올릴 수 있고요. 네. 측면 부분을 보면 네, 이렇게 침대가 꺾여 있어도 부드럽게 네, 라인을 이루고 있고요. 누워보면 편합니다. 그리고 방금 진동모드 같은 걸 눌렀는데요. 네, 마사지 기능인가? 네, 마사지 기능이 이용할 수 있나 봅니다. 그리고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네,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. 네, 여기도 큐어 컴포트 모델이고요. 이번에 새로 출시한 네, 큐램 모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네, 통기성과 지지력, 위생이 좀 좋은 더 나아진 제품으로 보이고요. 네, 이 매트리스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. 네, 얘도 모션 베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. 아마 싱글하고 뭐 퀸 사이즈 네,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네, 2층에 왔습니다. 2층에도 동일하게 에르고슬립의 제품을 만날 수 있고요. 네,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뭔가 지지력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나 봐요. 옆에 PC와 베드가 누워있고 네,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침대로 숙면을 만드세요. 네, 보면 이제 너무 딱딱하면 허리가 받쳐주지 않고 너무 물렁물렁하면 허리가 굽어지기 때문에 네, 원하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쪽에는 숙면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인가 봐요. 네, 저도 나중에 아이방도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어요. 여기에 별도 있거든요. 네, 저 같은 경우도 침대에서 뭐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조금씩 더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조금 길거든요. 물론 책상에서 제일 많이 있긴 하지만 네, 그럴 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일을 하다가 네, 잠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편하게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에르고슬립 매장이고요. 정말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. 다음에 리뷰를 볼게요.